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 예쁜 아이, 크리머라고 하네요. 우리 청송이네 꽃다육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청송이네 꽃다육님이 최근에 시간 방송을 하시면서 낸 퀴즈를 제가 맞췄어요. 그래서 요렇게 예쁘고, 진짜, 화분 보세요. 너무 예쁘죠? 여보세요. 이렇게 예쁘고 튼튼한 아이를 저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죠.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은 지금 장마, 아직 장마 중이지만은 물주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도 얘를 물, 저면 관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파리가 이렇게 쳐졌죠. 이렇게. 꼬였죠. 잠깐 꼬인 것처럼. 이렇게. 요렇게 위에 있는 잎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거 보세요. 꼬였고 완전히 이게 꼬였죠. 수분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이 아이는 잠깐 물에 담궜다가 한 3분의 2쯤 물이 찼다 싶으면 이렇게 건져서 내놓으면 또 생생하게 뿌리부터 물을 먹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게 다시 잎이 쭉쭉 펴질 거예요. 이 아이는 제니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니라는 아이를 제가 삽목이 나눔 받아서 이렇게 키워서 또 삽목하고 또 늘리면서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지금 꽃을 이렇게 꽃대를 또두 번째 꽃을 또 올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창가 안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보면 흙이 거의 다 말랐죠. 진짜 푸석푸석할 정도로 말랐어요. 이러면 저는 항상 물을 준답니다. 이렇게 이런 뭐 소스통 같은 거 있으면 좋죠. 이렇게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주면 진짜 뿌리들이 물을 먹으려고 움직이겠죠. 그러면 뻗어 나갈 거예요. 물을 먹으려고. 그러면 더 건강하게 뿌리가 활성화되겠죠. 이렇게 하고, 요 아이도, 밖에, 오늘 날씨가 흐렸어요. 그래서 밖에, 바깥 바람 쐬려고 바깥 창틀 바깥쪽에 내놨더니, 물이 바짝 말랐어요. 바짝 말랐어요. 그럴 때또 물을 줘야 되겠죠. 지금 해거름이에요. 한 6시 넘었으니까요. 요때, 요 시간대에 물 주기 제일 좋죠. 애들한테 부담도 안 주고, 한낮에 물 주면 안 된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예, 가장자리 주변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면 애들이 물 먹으려고 또, 뿌리를 쭉쭉 뻗을 거예요. 제가 삽목해서 이렇게 꽃 보기까지 키우고 있는 우리 베고니아예요. 베고니아도, 목베고니아에도, 이 아이도 지금 창문 열린 쪽에 뒀더니 이렇게 바짝 말랐어요. 이렇게 흙이 바짝 말랐어요. 이럴 때도, 꽃 피어 있으니까 더듬군다, 나나, 물을 챙겨줘야 되겠죠. 아, 제 목소리가 아직도 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 앞에는 장미허브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져서 너무 기특해요. 이렇게 장마철이라고 물안 주고 그죠? 지낼 순 없죠. 애들도 물을 먹어야 살겠죠. 이 아이도 화이트링인데요. 이렇게 들어보면 벌써 무게감도 다르지만, 그 무게로 알수 없을 때는 이렇게 보세요. 파 보세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파봤을 때 위특이 완전히 말랐으면 포슬포슬해요. 지금 현재로 이렇게 물을 가장자리로 이렇게 한 바퀴 삥 줘요. 오, 요 아이도 지금 바짝 말랐어요. 완전히 말랐어요. 흙이 위에 흙이. 목 말랐을 때물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계란님들도. 이 아이도 시장에서, 하얀 꽃인데 시장에서 거의 다 죽어가는 아이 제가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거의 얻어오다시피 한 아이예요. 그래서 분갈이해서 하얀 꽃 부자가 되었는데요. 이 아이도 물을 가장자리 주변으로 이렇게 물 줄게요. 이 아이도 제가 삽목해서 여기 빨래 건조대에다 걸어놨어요. 지금 굉장히 탱글탱글해 보이죠? 잎 자체가. 이게 포트분이 있기 때문에 물이 빨리 말라요. 그래서 자주 자주 물 챙겨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근상으로 키우고 있는 풍로초들인데요. 이 풍로초들도 이렇게 근상으로 키우면 물이 빨리 마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물 보충을 자주 자주 해줘야 된답니다. 저는 저녁 물이 마르면 꼭 애들을 살펴봐요. 그러면 약간 잎이 처졌다 했을 때 물을 주고 있거든요. 얘들은 생각보다 빨리 말라요. 한 하루, 더운 날에는 하루 지나면 얘들이 막 잎이 축축 처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 작은 분일수록 자주자주 살펴봐야 되고요. 요 미세스 폴락도 제가 아주 애기 데려와서 키우고 있는데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창가에 뒀더니 흙이 바짝 말랐어요. 그럴 때또 같은 방법으로 가장자리로 물을 주시면 되겠어요. 가장자리로 여름 날씨라 빨리 물마름이 있어야지. 너무 오래 또 축축하게 습이 많은 상태로 있으면 애들이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듬뿍보다는 가장자리로 한 번씩 빙 둘러서 주면 애들이 물 먹을 만큼 먹고 또 빨리 마르면 뽀송뽀송해지겠죠. 이 밴쿠버 제라늄들은 잎이 너무 말라서 제가 잠깐 저면 관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식물들 물주기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모든 환경과 또 흙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영상 올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